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장PD입니다. 저는 멀리 경기도 용인 갑까지 왔습니다. 제가 오는 시간이 한 2시간 반 걸렸네요. 멀기는 한데요. 용인 갑에 현재 출마하고 계시는 이상식 후보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는 아직 괜찮으시는데? 예,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 예. 그러시구나. 용인 갑이 생각보다 저한테는 제가 양주 사는데 네. 경기도 끝과 끝이라서 멀긴 그렇죠. 합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여기 용인 갑이 처인구 위주로 되어 있죠? 완전히 최인구 100%. 그렇죠. 최인구, 네. 순전히 최인구죠. 덜도 아니고 터도 아니고. 용인이 기흥구, 네. 수지구, 처인구. 세 개구죠. 세 개군데 대부분 용인에 산다고 하지 않고 기흥에 산다, 뭐 수지에 산다. 처인에 산다는 말들은 잘못 처인에 들어서. 산다고는 안 하고 용인에 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아마도 이제 처인구가 네. 면적은 가장 넓고 땅은 하지만은, 제일 예, 높고. 땅은 제일 넓고 하지만은 인구는 이제 기흥구하고 수지구가 더 많고요. 또 그쪽은 도시화가 진행이 돼가지고 개발이 네. 많이 돼가서 네. 여러 가지 뭐 생활 편의시설도 잘돼 있고 이런데 네. 저희 처인구는 그런 점에서 조금 다른 두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좀 뭐, 자조스럽게 목소리로 처진구, 처인구, 처진구라는 말 하는데 이제는 이제 그렇지 않죠.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실제로 계세요. 도농복합도시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도 하고, 정서적으로도 보수적인 정서가 네. 강한 곳이고 근데 여기 최근에는 이제 젊은 인구들이 대거 유입되고 네. 여기 그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아주 대규모, 네. 초대규모죠. 그러게요. 투자가 예정돼 있고 이래서 앞으로는 뭐 어떤 생활 인구 구성도 완전히 달라질 테고 또 네. 정치 지형도 많이 달라질 걸로 네. 예,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뭐, 부동산 업계에서는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다고, 맞습니다. 네. 뭐, 지금 뭐, 땅값 상승률이 1위고, 그렇죠. 땅값은 높은데 뭐 일부 지역은 또 거래도 안 되고 아, 아예 또뭐 그래요? 예, 그런 지역 있고 뭐 아,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예. 아무튼 삼성에서 제가 알기로는 300조 정도 투자하는 걸로 알고 맞습니다. 예, 있고, 그렇습니다. SK에서 한 120조. 120조 정도 예. 투자하는 걸로 아마 알고 투자 있는데, 금액 아마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도시가 맞습니다. 될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처인구. 뭐 그렇게 됩니다. 저 우리 이분께서는 오랫동안 경찰에 이제 몸을 담으셨던 분이시고, 네. 또 누구보다도 정보통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출신이 아무래도 이쪽, 이제 대구 쪽, 경북 쪽 이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어떻게 하다가 민주당으로, 예, 이거를 이게 뭐 이야기하려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뭐 줄여서 이야기하면 작년 10월 14일이죠. 제가 시청 앞 촛불 집회 가가지고 한 5천 명 정도 온 집회 있는 가운데서 예,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예, 촛불 시민 여러분, 저는 경북 TK가 고향이고 또 경찰 고위 간부를 지냈지만은 민주주의, 뭐 민생, 평화 그리고 약자를 위한 대의에 공감해서 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와 같은 박수 받았습니다. 예, 그걸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약자를 위한 정치. 뭐제 개인이 스스로 제 이제 과거 이제 경찰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경찰대학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고 여동생들을 공부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골에 우리 농부이셨던 아버지가 이남이녀를 아버님이 예, 농부셨어요. 농부셨어요. 다 대학을 못 보내니까 제가 공부도 좀 하고 잘하고 또 성격도 뭐 활발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밥 굶을 염려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저한테 경찰대학을 가면 여동생 공부를 시켜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럼 장학금 받고 다니신 거예요? 경찰대학은 전액 장학 4년 동안 오, 학비 면제죠. 그러셨구나. 돈을 받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제가 이제 뭐 일종의 약자의 슬픔이랄까 이런 걸 어린 나이에 겪었기 때문에 저는 정치를 하려면 무조건 약자의 편에 서야 된다 하는 그런 강한 소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민주당으로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행정고시도 패스하셨죠? 예,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경찰대학보다는 더 훨씬 그러게요. 뭐 서울에 한국에 있는 어느 대학이라도 다갈수 있었는데, 동기들보다 진급도 빠르셨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중거 집단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거보다는 우리 동기들도 다 훌륭하고 하지만 나는 조금 더 이제 높은 곳에 목표를 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행정고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해가지고. 예, 행정고시 합격했죠. 그러다 보니까 진급이 되게 빨라가지고, 제 말고 이제 두 번째 선두주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격차가 한 5년 정도 났으니까요. 예, 저는 저 그야말로 뭐, 최고 선두주자였고, 그러겠네요. 예, 너무 빨랐죠. 예. 초반에는 빠르게 가시다가 막판에 가서는 좀 오래 있으셨죠. 그, 원래 이제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승진하면 이제 빨리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제가 나이 50에 부산경찰청장을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경찰 총수가 못 되면은
일찍이 퇴직하는 것은 뭐 예고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네. 예. 자, 아무튼 부산 경찰청장도 하셨고, TK 출신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경찰은 아무래도 좀 보수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식 하면은 그래도 저쪽 당, 국민의당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말도 있었는데, 민주당을 택했고, 원래 그 본인 생각이 좀 진보적인 마인드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물론 정서하고 이념은 다릅니다. 그죠? 네. 정서적으로는 보수적인 정서가 네. 아무래도 있지만은, 네. 이념적으로는 뭐 가령 이제 통일정책이나 경제정책,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진보적인 DNA가 있습니다. 저번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이제 부산경찰청장을 그만두고 막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겹쳐가지고 좀 시련의 시간을 겪고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네. 어떤 사자를 보냈어요. 사자. 전령을 보내셔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첫 말씀이 당신에게 우리 민주당의 DNA가 있는 걸 알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저한테는 확실한 민주당의 네. DNA가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자, 용인갑에 출마를 하시는데, 네. 용인하고는 어떤 특별한 연고가 있으신지요? 예, 용인요. 제가 이제 경찰대학 다닐 때 4년을 다녔죠. 4년을 참 살았죠. 여기서 네. 살았고, 또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정보 담당 부장을 했었고, 네. 예, 최근에 이제 2년 동안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네. 용인 처인구가 좀 특세가 심한 네. 곳이에요. 네. 여기서 뭐 40년을 살아도 네. 여기 처인사로 취급을 안 한다 그러길래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는 경찰대학 4년 그리고 최근에 2년 합쳐가 6년을 여기 살았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 외국에서 소를 수입해가지고 젖소를 수입해서 한국에서 6개월 이상만 키우면 뭐가 된다? 네. 네. 법적으로 한우가 된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6년 살았으니까 용인 사람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 네. 이렇게 뭐 네. 반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야기하면서 네. 지역 주민에게 이제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네. 네. 용인갑 지난번 민주당 경선 때 쟁쟁한 후보들 두 분과 함께 경선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우리 후보님은 약간 좀 정치 초년생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다 이기고 되셨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경선이 너무너무 네.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당원들이 뭘 보고 선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핵심은 네. 우리 처인구의 당원들이 가장 염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본선 경쟁력이었어요. 예. 어떤 사람을 세워야지 본선에서 우리 처인구의 민주당의 파란 깃발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것만 보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와중에 또 저기 상대 당의 이호모라는 검사 출신이 그러게요. 청와대의 네. 이제 권력자 같은 그런 이제 이미지로 내려오니까 아, 이제, 그, 경선을 이제 컷오프를 하고 3명 남은 우리 권인수 의원이나 이우일 같은 후보도 훌륭하시지만은, 네. 검사에 맞서서 권력이라는 개념이죠. 네. 거기에 맞서가지고 맞불을 놓을 사람은 이상식 후보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전국에서 검사 출신하고 경찰 출신하고 맞붙는 유일한 지역구가 됐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전국적으로 관심이 뭐 증폭되고 있고 뭐 저 김호준의 다스베이더 이런 데도 네. 제가 아무리 이제 경선 과정에서 출연시켜 달라고 했을 때는 안 시키더니 네. 지금은 지금 막 부르고 있어가지고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죠. 네. 예, 이원모 후보를 이기는 것이 꺾는 네. 것이 곧바로 이제 우리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정권에 이제 검찰 개혁의 강력한 동력을 마련할 네. 것이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질수가 없는, 질서는 안 되는 네. 그런 이제 선거를 치르고 있다. 여기 용인갑 지역구가 상대적으로 되게 보수 색깔이 되게 강해요.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도 대부분 이제 국민의힘 쪽 후보들이 지방선거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쪽에는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조건 자기들한테 노른자 땅이고 여기는 누가 가더라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원모를 낙하산 공천을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그리고 용산에서는 용인갑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지낸 네. 검사 정도 내려보내면은 사람들이 네. 와 하고 이제 네. 환호하면서 찍어줄 것이다 이렇게 네.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네. 여기 처인구 주민들이 좀 어떻게 보면 텃세가 심하기도 하고 그것은 곧 자부심이 강하다는 말하고 네. 또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처인이라는 지역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뭐 용인 전체가 마찬가지고 국힘이 용인 갑을 병정 네 군데 다 이제 그 낙하산 공천을 했습니다. 맞아요. 낙하산 전략 공천. 네. 네. 그 중에서도 처인은 다른 데는 좀 후보들이 뭐
한 두세 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여섯 명의 국힘 후보가 뛰고 있었는데 네. 그중에는, 싹 다 날려버렸죠. 예, 그중에는 청와대 선임 행정관 출신도 있었는데 네. 싹 다 날려버리고 내려왔다. 네. 그것은 뭐냐면 이제 권력이라고 보는 거죠. 권력의 힘이라고 사람들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자존심 강한 처인의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건 아니다. 여섯 명이라는 기존의 후보가 있었는데 민주당은 공정한 경선을 뚫고 올라왔는데 자기들은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힘으로 권력으로 찍어내려 눌렀다 하는 것이 아마 지역민들에게 많은 자존심의 손상을 가져왔다. 뭐 그렇게 네. 저는 보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를 뭐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알고 있고 네. 뭐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기도 알고 있는데 저희 여론검팀에서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원모보다는 그의 부인이 더 김건희 씨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김건희를 대리하는 이 지역구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고 그 예전에 저기 해외 출장 갈 때도 이원모 부인을 동반해서 같이 갔지 않습니까? 저는 상대 후보의 부인이나 가족에 대해서는 네. 뭐 이렇다 저렇다 생각을 네.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저 자신도 네. 사실은 네. 저희 그 배우자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흑색성전에 네. 시달리고 있는데요. 네. 저는 부인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원모 본인에 대해서 저는 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네. 그분 그 명함에 보니까 네. 이제 자기가 수사를 어떤 수사를 하느냐 하면서 뭐 가습기 수사 네. 뭐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조국 수사를 했다고 적어 놨어요. 네. 네. 근데 세상에 물론 조국이라는 현상, 조국이라는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네. 이제 감론 을박이 있고 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일가 현저하게 너무 불공정한 수사를 해가지고 한 일가를 거의 이제 결단 내다시피 한 그런 사건인데 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국이 저는 조국 그 대표가 뭐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네. 물론 본인이 잘못한 면도 있고 하겠지만 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네. 강하게 이제 검찰권이 행사됐다. 그건 정말로 네. 저는 정의라고 보지 않고 불의라고 보는데 네. 그런 수사를 해놓고 그거를 자랑스럽게 명함에다가 네. 예, 적어 다닌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 붕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뭐 거죠. 경찰 출신이시니까 예. 이제 법이라는 것이 그럼요. 결국에는 이제 뭐 잣대라는 게 어디다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공정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또 수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네. 또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만큼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너무 이게 심하게 이렇게 네.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지분이 인사비서관이잖아요. 네. 인사비서관은 정부의 사람들이 인사비서관이 뭘 하는지 잘 모르는데 저는 인사비서관은 정부 전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그렇죠. 실무 책임자예요.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네. 정부에서 수많은 인사 참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네. 그런 그 인사 실패에 대해서 이분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어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네. 예. 그런데 책임을 지기는커녕 뭐 자기들은 쉽게 생각하고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국회의원 전략 공천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네. 뭐 저인 국민들이 평가를 해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많은 검사들이 대통령실을 거쳤다가 지금 각 지역에 전략공천이 많이 되기도 했었는데 네. 결국 검찰공화국, 검찰제국이라는 말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찰들이 그래도 좀 중립적 위치에 있다가 경찰국 신설된 이후부터는 이제 해바라기가 됐다 이런 말도 들리고 있는데요. 후배 경찰들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죠. 네. 예. 저는 작년에 이제 윤석열 검찰 독재 비판하는 기고를 제 기억에 11번 한 것 같습니다.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네. 이렇게 했는데, 자, 경찰국 신설. 제가 이제 경찰국장 있기 전에 치안정책관이라고 있었어요. 네네. 거기도 경무관이 있었고, 그런 치안정책관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통하고, 경찰하고 소통하고, 장관의 의중을 전달하고 할 수 있는 채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큰 경찰국이라는 것을 신설해가지고 이제 경찰을 통제하려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1991년에 아마 경찰청이 독립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그때 다른 그 중앙 부서에는 다 이제 그러니까 법무부에는 검찰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그러고 이제 기획재정부에는 국세청을 담당하는 세제실이라는 게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 내무부에는 그때 당시에 경찰국이라는 것을 없앴어요. 일부러. 왜? 이제까지 너무 경찰과 권력이 밀접하게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서부터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나 이한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의 권력과 우리가 너무 가까이 지냈던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이제는 그럼 일체의 흔적도 없애고 연결고리도 다 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국을 없애고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민들과 가까이 가는 것이 더 이제 신뢰를 받는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다시 이렇게 합치려고 이렇게 다시 통제를 하려고 한 거죠. 사실 과거에 저도 치안 정책관을 했지만은 과거에 역대 정권이나 내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을 뭐라고 할까요? 이용하고 싶은 좀 권력을 네. 위해서 약간 이용하고 싶은 속성들은 누구나 다 있어요. 네. 저는 그것까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래도 좀 은밀하게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눈치를 봐가면서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의 특징은 뭐냐면 대놓고 뭐든지 대놓고 한다는 거예요. 대놓고 네. 경찰국 설치를 안 해도 되는데 네. 설치해가지고 대외적으로 그러면 경찰 네. 관들의 네. 자존심이 뭐가 되냐 이 말이죠. 네.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고 그 이제 그 어떤 반면 어떤 반대되는 효과로서 제가 지금 뭐 전국의 경찰관들로부터 응원을 많이 받고 있죠. 꼭 네. 예, 다른 걸 몰라도 꼭 저 이현모 후보하고의 대결에서는 승리해야 된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네. 2년 전하고 지금하고 경찰의 어떤 스탠스를 쭉 보면은 피부로 느끼는 게 저는 이제 열린공감 TV가 아무래도 언론사다 보니까 네. 취재를 좀 많이 해서. 이런저런 많이 명예훼손을 당해요. 네. 제가 3년 동안에 총 64번의 명예훼손을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네. 최근에 제가 경기도 그 경찰청 있지 않습니까? 경기 북부경찰청. 북부 예. 거기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명예훼손 사건으로. 예. 근데 그 상대가 누구냐면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디서 수사하냐면 반부패 수사대에서 수사를 하더라고요. 그게 왜 반부패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왜 반부패 수사대에서 할 일입니까? 아시면서 이렇게. 네, 아마 엄정하게 아마 네. 자기들 뭐 이쪽 편의 말로는 엄정하게 한편으로 네. 아주 세게 수사를 하려고 그랬던 거죠. 네.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도 우리 경찰 출신이 아주 뭐 핵심 실세로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윤재옥, 그러니까. 뭐 이만희, 네. 이철규, 김석기, 맞아요. 뭐 이렇게 네. 여러 명이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뭐. 하여튼 그분들은 옛날에 이제 경찰 출신이면서도 수사권 조정할 때 네. 자기들이 소신을 펼치지 못하고 네. 오히려 그 국민의힘에 동조해가지고 네. 수사권 독립에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근데 왜 그래요? 옛날에 저희가 열린공감TV에서 저기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을 저희가 녹취를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그렇게 말을 해요. 경찰 따위가 감히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국기문란이라면서 네. 급박하고 그때 네네. 뭐 치안감 인사 과정에서 인사 일부가 변경된 적이 있었는데 네. 그걸 두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기문란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네. 사실상 경찰을 급박을 했죠. 그렇죠. 예. 네. 그걸 떠나서 또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사회 전반에 이렇게 놓고 보면 이번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국정,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부합하지 않으면은 뭐 과감하게 뭐 어떻게 네. 해야 된다. 지금 정확하게 워딩이 기억나지 않았어. 네. 그런데 안 그래도 공무원들은 다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위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뭐, 국정 철학 이런 말씀을 하고, 그게 맞지 않으면 다 어떻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되면은, 네. 전부 다 이제 제대로 된 목소리, 객관적인 합리적인 목소리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초래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의 난맥상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한 어떤 공직사회, 자기는 이제 강력하게 이제 장악하고 싶겠지만은, 그것이 알고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중립이나 이런 것을 네. 크게 훼손을 하는, 네. 국민들의, 공무원들의 양심적인 판단을 저해하는 네.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것이나 다름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검찰의 시각이 경찰을 약간 낮게 보는 시각이 오랫동안 존재했으니까. 뭐 지금도 그렇죠. 예, 네. 결국에는 국회에 또 입성하시게 된다면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동등한 관계, 적어도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은 네.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헌법 개정 어떤 네. 부분이 어떻게? 지금 검찰 권력이 지금 이제 수사권 조정이 돼서 우리 1차적인 수사권은 다 이제 넘어왔죠? 저희 경찰에 있습니다. 그런데 네. 단지 뭐냐면 영장 그러니까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검사가 체포영장 이거는 검사를 경유해서 맞아요. 네. 이제 판사가 발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보통 다른 나라에는 전부 다 이게 네. 형사소송법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헌법에. 맞습니다. 네네.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이 검사들이 철밥통은 헌법을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제가 어떤 방송에서 이제 앉아 인터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네.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제왕적 대통령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힘이 너무 세다. 그래서 대통령의 힘을 조금 분권형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아울러서 같이 동반돼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바로 무소불위의 검찰 제도예요. 네. 제왕적 대통령을 가능하게 하는
실행적인 수단으로, 실행적인 제도적인 수단으로 저는 검찰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지금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대통령이나 권력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이 뭐 검찰 청사에 가서 캐비넷 열어보고 그 네. 자료를 본다 이렇게 네.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 네. 사실상 많은 측면이 사실도 드러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해를 고치려면 국권형 대통령제로 만들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로 독점적 영장 청구권 그것만 빠지면은 경찰이 검사의 비위에 대해서 물론 공수처에서 수사도 하지만은 네. 직무상의 범위 말고 또 다른 범죄를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예, 경찰이 직접 법원에다가 법관에다가 네.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면은 이제 검사의 저런 무슨 불의의 어떤 막강한 권력은 안으로부터 스스로 붕괴되게 돼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용인 갑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SK도 들어오고 뭐 삼성도 들어오고 어마어마한 이제 발전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앞으로 대한민국 가장 발전할 맞습니다. 곳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전국에 있는 땅 투기 업자들도 막 몰려들고 있고 예. 난개발도 예상되고 있고 예. 몇년 예전에 종인 시장들은 줄줄이 구속되기도 맞습니다. 했었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네. 이제 후보님이 국회의원이 되시게 된다면 용인시만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가장 먼저 시급하게 처리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까지 용인에 와서 살면서 주민들의 고충도 들어보고요. 네. 또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뭐 용인에서 처인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네. 뭐 이렇게 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1번이 교통 문제, 교통 문제. 여기 광역버스는 잘 다녀요? 광역버스는 다니지만, 네. 예, 버스로 해결할 수 없는. 대기 시간이 좀 길죠? 예, 길고, 예, 또 아무래도 시간적인 측면도 그렇고, 노선이 또 복잡하기도 하고. 네. 네. 결국은 그거죠. 전철이나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경강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네, 네. 경강선 여기서 이쪽 포곡 모형 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경강선 광주의 삼동하고 연결되는. 네. 저는 그런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부족하다. 우리나라 네. 특히 이제 반도체 산업이 발전돼가지고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되고 하면 국제적인 비즈니스가 늘어나고 하는데 그러게요. 결국 핵심이 뭐냐면 강남과의 빠른 연결이거든요. 서울 강남과의 빠른 네. 연결.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공약 곧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네. 지금 GTX-A 네. 라인에 네. 지금 용인역이 이제 구성에 있습니다. 네. 네. 거기서 지선을 네. GTX-A 라인 반도체 지선이라고 명명을 하고 네. 그걸 세 개획을 설치하는 거죠. 여기 앞 여기 용인시청역, 그다음에 이동남사 네. 반도체 클러스터,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네. 이걸 연결한 세 개획을 추가 설치하면은 GTX 반도체 지선이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처인구의 주민들 대부분이 강남역과 30분 안에 연결될 수 있다. 그 후보님이 공약하신다고요? 저는 다른 후보가 공약한 게 없던데요. 없어요? 없어요. 오, 예. 그거 잘 유세겠는데. 예, 예, 그래서 노선도까지 그래가지고 지금요 네. 우리 인터뷰 끝나고 나면은 제가 네. 바로 이제 발표를 하려고 생각하고 그래요? 예. 오. 그거 나가면 많이 표를 얻을 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요 뭐 여러 가지 뭐 전체다 경강선 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로는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요. 가장 근원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네. 강남과 빠른 연결을 이제 네. 하는 건데 그 가장 핵심이 저는 GTX-A 네. 반도체 지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또 처인구가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야기하면서 누가 자기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해왔다고 이렇게 자랑지다던데. 지금 삼성이 투자하는데, SK가 투자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돈, 뭐, 그 다음에. 숟가락만 얹어. 예, 여당의 돈, 정부에서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했어요. 예, 예, 삼성과 SK의 돈이 들어갔는데, 네. 저분은 지금 자기가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간이죠. 네. 저는 이제, 우리 처인 주민들이 똑바로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으로 지금, 경제와 지금 외교 관계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네. 지금 이 외교를 균형 외교, 실용 외교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너무 진영 외교, 가치 외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적당히 잘 줄타기를 하면서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러셨잖아요. 소가 유의 도랑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왼쪽에 풀도 뜯어먹고 왼쪽에 오른쪽 편에 뜯어먹고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한미일이 너무 밀착해가지고 네. 특히 우리는 거기에 저 북중로 동맹에 대항하는 천병이자 십자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받을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일본에는 구령 얘기만 하고 있다. 네. 자 이게 이제 중국에 이제 자극해가지고 중국과의 무역 수지가 지금 13개월인가 연속으로 적자고 네. 지금 그래서 그 여파로 삼성전자까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그것도 또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북한과의 전쟁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뭐 이제 보고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 외국인 투자가 제대로 일어날 수 있겠느냐? 삼성이 정말로 이 자금력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이 300조 이상의 투자를 제대로 할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저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제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나마 여기에다가 의회 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자기들 너무 이제 오만이 심해질 테니까 안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승리해가지고 좀 제어를 하고 통제를 하고 보완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고, 멀리는 우리 민주당이 집권을 해야지 저 반도체 클러스터를 제대로 이제 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시간 지금 저 검사 한 분하고 또 양향자 저분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하는데 자기가 적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양향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반도체 개혁하고 싶으면 삼성전자에 임원으로 다시 이제 입사하시면 될것 같고, 검사님들은 과거 지향적이잖아요. 특히 과거의 일 중에서도 부정적인 일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이제 시각을 기본적으로 가지신 분인데,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할 수 있겠느냐. 뭐 저는 이제 경찰을 주로 했지만, 그러나 행정고시 출신이고, 정부 요직에 다 네트워크 있고, 또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 출신이니까 네트워크 좋죠. 누구보다 많겠네요. 예, 네트워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 명이 넘는 큰 조직을 경영해본 경험도 있다. 그리고 또 홍콩이나 런던에서 두 번의 외교관 경험을 했다. 뭐 이런 것이 경영 능력, 행정 경험, 글로벌 감각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시키는데 다른 후보들보다 자신이 있습니다. 최종 후보로 되시고 나셔서 이제 유세를 다니시면서 주민들의 반응을 좀 많이 살펴보셨을 텐데, 지금 처인구 주민들이 여기 용인 수지구라든가 아니면 뭐 기흥구에 비교해서 좀 이렇게 주민들, 특히 여성분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 부분도 좀 부족하고, 그런 거좀 이렇게 주문 많이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청인구는 일하기 위해서도 먼 길을 가야 되고, 그러니까. 또 배우러 가기 위해서도, 고등학교는 있지만 또 고등학교도 부족하고, 배우기 위해서도 멀리 가야 되고, 즐기러 위해서는 가도 더 멀리 멀리 가야 가고 더 자주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돼요. 근데 멀리 가야 되는데 또 대중교통은 또 불편하고, 맞아요. 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선거 공보 공약집에다가, 일하고 배우고 즐기는 최고 소득 도시 처인. 예, 이걸 목표로 한다. 좀 어렵지만은, 예. 그래서 주부들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후보님, 제발 뭐, 일하기 위해서는 먼 길을 떠나도 되지만 즐기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는 건 그러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문화예술 체육시설을 대폭 보강해달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래서 뭐큰 것보다는 조그만 문화센터나 이런 것을 여러 군데 이제 면단위나 읍면동 단위로 둬야 되고, 이제 조금 더큰 틀에서 보자면은 여기 이제 그 프로축구단 용인 유나이티드 같은 거, 예, 그다음에 용인 시향 같은 거, 지금 주변 도시에는 다 프로축구단이 있고 또 교향악단이 있는데 규모가 큰 용인은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죠.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네, 진짜. 정치 리더십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이현모 후보하고 격전을 벌여야 할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검경의 대격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경찰 출신인 것을 좀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야 될것 같은데, 검찰 출신보다 경찰 출신이 그래도 좀 낫다라든가, 아니면 나는 저 상대방 후보에 비교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장점이다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저는 이번 최인구의 선거를 너무 검경 대결로 몰아가는 것은 별로 그렇게, 본선에 올라와서는 뭐 경선 때는 충분히 우리 당원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그런 스탠스가 필요했지만은, 검경 대결로 하면 또 여기 또 그런 데 관심이 없는 주민들, 또 지역 발전, 그게 이제 주로 주안점을 둬야 되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우리 이원모 후보하고의 뭐 개인적인 문제만 조금 이야기하자면, 이원모 후보는 어쨌든 검사 출신이고, 막강한 인사비서관의 자리에서 다른 후보들을 누르고 내려왔다. 그래서 권력자의 의미가 있다. 검사들이 원래 권력을 지향하니까 권력자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 반면에 저는 경찰 출신이고 또 이렇게 경선을 거쳐서 올라왔는데, 저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은 호칭이 특히 남자들의 경우에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형님, 동생, 친구,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또밤 11시, 밤 10시 이때 돼가지고 저한테 맥주 한잔 하러 나오는 주민들도 요새 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에게 조금 친근한 이미지, 소탈한 이미지가 좀 부각되고 있다. 저 사실 중고등학생들 사이에 굉장히 인기가 좋거든요. 밖에서 사진 찍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그러한 것들이 저는 뭐 물론 중고생들이 표는 없겠지만은, 저는 그런 걸 이제 경기 선행지표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친근하고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좀 스며드는 그런 가까운 이미지가 있다. 또 시간적으로도 이용모 후보야 뭐 내려온 지 좀 달 포 한 달 정도 조금 넘었지만 저는 네. 2년이라는 세월을 여기서 주민들과 부대끼면서 형 동생하고 하면서 네. 보냈습니다. 뭐 그런 면이 있고 또 저는 이제 가난 농부의 아들이거든요. 아 가난 농부라기보다 그냥 농부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뭐 여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오빠가 양보해서 이제 경찰대학을 간 그런 스토리를 이제 조금씩 시민들이 알아가고 있는데, 예, 그리고 뭐, 근데 상대방은 아주 또 그게 또. 그것도 뭐, 하나 강점인데. 예, 뭐 제가 뭐, 제 입으로 이야기할 네, 그건 아니지만 또 저하고 또 많은 데서 비교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일청인구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대대로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이 청인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하고 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영남 후보고 또 공직자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또 안정된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중도층에 또 필요할 수 있는 네. 그런 측면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뭐 여론조사 지금까지 한 다섯 번 나왔는데 한 공표된 거면 5%, 6%, 7% 왔다 갔다. 아니요, 아니요. 그 정도 아닌가요? 지금 뭐 16% 오늘 나온 게 이제 뭐 예. 내가 잘못 봤나 보다. 13% 이런데 그 저는 수치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 3%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 그래요? 어, 겸손하게 네. 낮은 자리 더 낮게. 네. 네. 우리 저는 항상 당부하는 것이 낮게 임하고 실수하지 네. 말고 네. 겸손하고 신중해야 된다. 맞습니다. 입에 달고 삽니다. 그래서 뭐 후보님들은 임어주시오. 예, 예. 예. 아무튼 저는 끝까지 최선을 네. 다해서 반드시 네. 예. 네. 이 최인구의 민주당의 푸른 깃발을 다시 네.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저기 열린공감TV 시청자분들한테 이거 화면 보시고 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네. 꼭 국회에 입성해서 예. 나라를 위해서 이거 하나는 하겠다. 예. 그리고 처인구를 위해서 이거 하나는 또 하겠다. 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열린공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갑 이상식 후보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크고 당당한 정치 하겠습니다. 포용과 통합의 정치, 희망과 비전의 정치, 그리고 민생과 실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GTX 반도체 지선 놓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